경기 화성을 이준석 후보가 48시간 무방 유세를 선언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. 지역구의 공영훈, 한정민 후보도 무박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세 후보 모두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. 어제 새벽 자전거를 끄는 이준석 후보의 사진 한 장이 경기 화성을 밤샘 지역구로 만들었습니다. 지금 12시 50분입니다. 지금은 1시 20분입니다. 같은 지역구에 계속 있으니 후보들끼리도 서로 자주 부딪힙니다. 한정민 후보 유세하는 내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. 서서 자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피곤한 시간 새벽 5시입니다. 그런데 방송 도중에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네요. 경쟁자 탐색일까요?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한 후보의 라방에 참여한 겁니다. 라이브의 공영훈 후보님 들어오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기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죠? 치열한 3파전,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